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대장암과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부처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꽃은 아무 곳이나 자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냇가나 강가, 초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7, 8월에 붉은 자주색 꽃이 피게 됩니다. 잎은 마주나면서 끝이 뾰족하고 양지 혹은 반음지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서식하게 됩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털부처꽃도 함께 약으로 씁니다. 한방에서는 전초를 이용해 방광염과 신장질환 출혈, 이뇨 및 지사제 등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보고한 46종의 식물 중에서 부처꽃은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에 있어 비교적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항염증 평가 결과에서 각각 57.3%와 46.9%로 염증을 저해하였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산화 평가 결과에서는 라디칼 소거화 활성에 대한 각각 60.71, 92.90%로 나타나서 세균이나 악성 바이러스에 대해 몸 안의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꽃은 대장암과 췌장암, 전립선암을 치료하는데 특효제로 쓰이는 식물이고 결장암과 직장암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생활에서 암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치료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약초를 쓰는 차이가 있는데 부처꽃은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약용장물학회 부처꽃 추출물은 항암활성 결과 10mg을 첨가해서 인체 전립선암과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60%까지 저해하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초 중에서 잎 추출물의 생리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속에는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장 건강이 위협받아 각종 염증과 용종 나아가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지키는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부처꽃은 이런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약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장속의 환경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장과 소장의 궤양이나 염증이 생겨 잘 치료되지 않는 염증성 장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암에는 하고초와 꾸지뽕을 배합하면 되고 전립선암에는 운지버섯과 인력초를 첨가해 쓰시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꽃은 항당뇨 평가 결과에서 높은 아밀라아제 저해 활성이 있었고 글루코시다아제 저해 활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각 68.4, 68.41%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이고 녹말은 포도당의 중합체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로서 녹말이나 글루코스로 되어 있는 다당에 작용하므로 부처꽃은 항당류에도 높은 활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항비만 평가 결과에서는 리파아제 저해 활성에 대해서도 높은 효과가 있어 부처꽃은 항산화와 항염증, 항당뇨 활성과 항비만 활성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부처꽃은 한약명이 청굴체이고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전초 및 지상부를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채취한 약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물에 잘 씻어주면 되고 신선한 그늘에서 2-3일 정도 자연 건조시키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 정도를 전자저울에 달아주면 되고 대추나 감초를 함께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약탕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병증에 따라서는 다른 약재를 첨가해 쓰기도 하고 용량은 1리터 조금 못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고 약물은 수용액이라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 및 소화기가 약한 사람과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다리내근 시간이 지나면 약효도 미비해지고 빨리 변질이 되므로 2-3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초든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다리기보다는 소량씩 끓여서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게 병을 고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전초 다리내근 항균작용을 하고 포도사상구균과 장티푸스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여름철 식중독균에 우수하였고 지혈작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및 고혈당에 대해서는 제지시킬 수가 있지만 저혈당에는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꽃은 매우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면서 맥이 약한 사람,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탄닌과 철분 함량이 많아 지방을 잘 흡수해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지만 많이 먹게 되면 변이 굳어 변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메타포르민과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등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